흔히 늪지에서 나는 산삼이라고도 하죠. 요즘 경남 밀양에서는 연꽃의 뿌리인 연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인기가 좋아 중국 수출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여름 청초한 자태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던 밀양의 한 연꽃밭. 어느덧 꽃은 시들고 물이 빠진 연꽃밭은 연근밭으로 변신해 수확이 한창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걷어주고 속을 파내면 짧게는 2m, 길게는 10m가 넘는 연근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양은 전국 최대의 연근 생산지인데요. 이곳의 생산량은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30여 가구가 뛰어난 자연 환경을 토대로 100만 평에 이르는 연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질토는 점질토 그 모래 성분이 약간 있고 점질토하고 같이 그 융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연근에서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잘 뻗어나가고.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벼이 대체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3년 전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밀양 농민들은 합심해 가공식품 개발은 물론 전국 최초로 해외 수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밀양에서 생산되는 연근으로 연근차, 연잎차, 연잎분말, 연근분말 등으로 중국 등 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은 지혈과 해독 작용에 탁월한 탄닌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물들이는 연꽃이 준 선물 연근이 겨울철 우리에게 식도락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